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은 제신경 치료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신경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본인이 놓이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신경 치료를 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를 해서 다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제신경 치료라고 하죠. 근데 그 제신경 치료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치아가 결국엔 그 다음 단계 제신경 치료가 실패를 하면 이제 남아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뭐 치근단 수술이나 치아 재익술 같은 그런 수술적인 방법이 물론 남아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뽑고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기로에 이 치료가 실패하면 이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제신경 치료는 정말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꼬집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치료를 실패했다고 뽑지 말자. 신경 치료만큼은 정말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 제목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신경 치료를 받는 순간이 필요한 분들은 굉장히 그 치아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돌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단순하게, 뭐, 신경 치료 다시 받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실패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뽑고 임플란트 가시는 거고, 이제 남은 치료 방법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뭐, 케이스를 보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제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여기처럼 뭐 치아가 있는데 뿌리 쪽에 뭔가 잇몸 고름이 잡혀서 제신경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고름이 잡혀서 이렇게 고름이 잡혀서 오는 경우들이 환자분들이 가장 본인이 인지를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신경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치아가 문제가 생겨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만성 통증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별로 아파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간과하시면 안 된다. 입안에 뭔가 여드름이나 고름이 잡히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셔야 되시고 보통 이제 씹을 때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여드름이 잡히면 오시는 거예요. 잇몸에서 갑자기 고름이 난다. 이렇게 오시는 거고 환자분들처럼 뭐 아프진 않은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여기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고 했다. 어떤 치과사들은 뭐 뿌리 끝이 썩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염증이 이렇게 잡혀서 재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뭐 충치가 이렇게 생겨서 이제 재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인 분들이 이제 제신경 치료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케이스를 보면 제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올렸던 영상이 이제 신경 치료가 잘 됐는지, 그거를 조금 신경 치료가 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신경 치료라는 게잘된 거에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오셨을 때 뿌리 끝에 염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크라운도 안 씌워놨죠. 크라운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금니는 신경 치료를 하면 크라운을 씌워서 치아가 깨지거나 아니면 뭐 세균이 다시 들어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크라운을 반드시 씌워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해줬죠. 그래서 어쨌든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고 치아가 깨져서 오셨어요. 그리고 과거의 신경 치료 상태를 보면 약간 뿌리 끝에 비해서 조금 짧죠. 신경관이 좀 약간 덜 치료된 느낌이 있고, 근데 신경 치료 길이가 짧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실패 요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신경 치료를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길이에 위에서부터 다시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밀폐를 잘 시켜주고, 위쪽도 레진 코어로 잘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크라운까지 이렇게 밀봉을 해서, 이제 치료를 잘 해놓으면 이 뿌리 끝에 까맣게 보였던 이 염증이 이렇게 하얗게 뼈로 다시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봐야 진짜 치료가 성공했다고 볼수 있는 거고, 이 환자분이 이제 뭐 오래 쓰실 수 있겠죠, 치아를. 근데 이제 이 위쪽에 또 충치가 생긴다던가,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구강위생 관리하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도 다른 병원에서는 발치 진단을 받았어요. 여기에 이제 뭐 기둥도 세워져 있고 염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를 갖다가 발치 진단을 한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과잉 진료라고 볼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게 예후가 굉장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지만 환자분이 본인이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위쪽을 검사를 해봤을 때 위쪽에 뼈는 인택트했기 때문에 일단은 재치료를 해보고 경과 관찰 후에 괜찮으면 크라운을 씌우기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던 거고, 어쨌든 기둥도 잘 제거를 했고, 다시 신경치료를 제대로 해줘서 밀폐를 시키고, 레진 코어하고 크라운을 해줬더니, 염증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쪽 뿌리와 뿌리 사이에 이 부분의 뼈가 차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지나서 뼈가 완전히 차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 치아는 또 오래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치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치과 선택을 하셔야 된다. 치과 의사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환자분도 발치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염증이 좀 양상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뜯고 좀 경과를 봐야 되는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 하악 제2대구치의 경우에는 굉장히 해부학적으로 변이가 많아요. 그래서 신경관이 뭐 C쉐입이다. 뭐 그래서 이 뿌리 단면을 자르면 이 뿌리와 뿌리가 앞쪽 뿌리, 뒤쪽 뿌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신경관과 여기 신경관, 여기 신경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영어 스펠 C자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해부학적으로도 굉장히 변이가 많고 그래서 실패가 많이 일어나는 치아예요. 잘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이 환자분도 럭키하게 어떻게 됐죠? 이 염증 엄청 큰게 뼈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잘 해주면 이렇게 뼈가 생기는 것들은 우리 몸이 하는 거예요. 제가 치료를 한게 아니고 저는 원인 치료만 신경 치료하고 위쪽을 깔끔하게 메꿔주는 것만 했더니 이 몸의 반응은 환자분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과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치료 전, 치료 후를 볼 때, 좀 치료 직후만 보여주는 곳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뭔가 몇달 후, 몇년 후, 이렇게 뼈가 염증이 완전히 치유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 치료는 항상 치료된 직후의 모습으로는 누구나 그냥 그럴듯하게 염증이 없어진 것처럼, 치료가 잘된 것처럼, 그리고 깨끗이 잘된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치료가 잘된 거면 이 근본적으로 이런 염증에 뼈가 차 올라오고 아니면 몇년 후에 정말 그것들을 잘 쓰고 있느냐를 갖다가 말해주는 치과 의사 아니면 말해주는 병원이 정말 잘된 치료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롱텀 팔로우업을 그리고 뭔가 환자분의 몸이 치유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자료를 보여주는 곳이 정말 잘된 치료를 하는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케이스였어요. 뒤쪽에 보면 크라운이 이렇게 턱이 져 있죠. 그래서 꼭 이제 사랑니를 뽑고 난 다음에 이렇게 턱이 져 있으면 이 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신경치료적으로 좀 짧게 돼 있고 뿌리 끝에 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제대로 치료를 했더니 이제 뼈는 차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 뒤쪽 같은 경우에 보철물의 경계 부위를 갖다 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매끄럽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2대구치가 많은데, 제2대구치가 그만큼 실패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뿌리와 뿌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만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C쉐입의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신경관, 근관이라 볼수 있고, 이렇게 치료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잘 이제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크라운을 벗겨냈더니 과거에 아마 그 아말감 코어나 그런 금속성 물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아마 뿌리가 하나 더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신경관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관을 이렇게 네 개를 갖다가 치료를 다 하고 났더니 이런 염증성 까만 데가 뼈가 차 올라오더라.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나이가 어리고 성장 포텐셜이 높은 사람일수록 치유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악 제2대구치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과사가 접근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 뿌리가 있는데 여기가 좀 치료가 안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치료를 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 케이스고요. 나중에 상악 제1대구치나 제2대구치는 MB2라는 또 치과사들이 맨눈으로 찾기 힘든 신경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관이 놓쳐져서 실패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은 뭐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제신경치료와 신경치료 전의 상태 엑스레이를 좀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제신경치료가 정말 함으로 성공률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첫 번째 신경치료보다 신경치료 자체가 통계적으로 성공률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성공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뽑고 임플란트를 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인 순간에 본인이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좀 괜찮은 병원 그런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치과사를 찾으셔가지고 본인의 치아를 찾는데 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서 오랫도록 쓰시면 정말 저는 좋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닥터 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